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여기 애틀랜타, 조지아 계속 인구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엄청 유입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SK가 또 자리를 잡았죠. 네, 네. SK이노베이션이 네. 또 이렇게 타 회사랑 또 합의를 다 했다는 뉴스도 또 접하고 지금 분위기에서 또 한국에서도 많이들 이쪽 조지아로 이주를 계획을 하시고 많죠. 네, 네. 실제로 저희가 문의 받고 같이 일해드리고 있는 손님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막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용자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어떤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용자를 다가가셔야 되는지 최윤석 용자 전문인이랑 한번 제가 질문 형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특히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전산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주택 용자를 어떻게 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융자 심사, 융자 심사 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2-year tax return. 그렇죠. 네, 그 네. 인컴 보고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막 이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이 채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신용카드도 크레딧 카드도 이제 만드셔가지고 신용 점수 이제 빌드업 하시는 과정에서 네. 2년치 세금 보고는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인컴은 현재 재직 중에서 있고 인컴은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2-year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셨을 경우 2-year tax return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미국에서는 2년치 세금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자 심사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손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한국에서 입국하신 지가 작년 10월에 이제 입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입국하시자마자 한 대략 뭐 한 달 반, 두 달 네. 정도 근무를 하셨죠. 근무를 하시고 세금 보고를 W2를 받았으니 세금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조건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신용 점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컨벤셔널 융자를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못해도 한 720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72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620점만 돼도 FHA는 그래도 괜찮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620점만 돼도 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은행 계좌를 어카운트를 여시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또 차도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차 페이먼 한 반년 정도 하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620점 이상 정도 이상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그 한국 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네. 지출에 대한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면 720점은 거뜬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꼭 2년치 세금보고가 없더라도 신용점수 네. 네, 좋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더 중요하고 2년치 세금보고가 없다는 거는 한국에서 일했던 기록도 그 수입도 인정을 해준다는 건가요?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네,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 한국에서 받아오셔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원천징수라고 해요. 네. 원천징수는 미국의 W2 같은 개념이에요. 네. 요새 좀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원천 징수도 영문으로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그 번역 공증을 뭐 페이를 안 하셔도 이제 영문으로만 받아오셔도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산이 많이 좋아졌네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을 따로 하여 해가지고 그렇죠. 영문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한 2016년 정도에는 원천 징수를 받아오시면 다 한국말이었어요. 네. 한글이었기 때문에 번역 공증을 통해서 번역을 네. 일일이 다 해야 됐지만 지금 받아보면은 영문으로 네.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네. 구글 번역기가 해준 건가요? 아니죠.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아, 공증을. 그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할 수 있는 분이 그 라이센스를 소유하신 분이 공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번역을 해서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번역 공증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런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한국의 인컴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한국에서의 재직을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령을 받은 거죠. 미국으로. 네. 발령을 받았지만
법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컴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2년치에 대한 재직증명은 꼭 증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잘 앤서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네. 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방금 시나리오대로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직장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직장을 구하시기 전까지 이제 갭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네. 뭐 6개월이든 8개월이든 네네. 새 직장 전까지 그렇죠. 이 갭이 어느 정도 융자 심사 들어갈지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고 FHA 같은 네. 경우는 그 특별한 이유 뭐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제 뭐 회사를 찾아서 내가 취직을 했다라는 네. 그런 거는 좀 타당하죠. 네. 타당한데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갭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든데 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FHA 가이드라인에 속하고요. 네. 컨벤셔널 융자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해요. 네. 그래서 뭐 2년에 그러니까 2년을 봤을 때 갭이 조금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설명만 되면 네.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FHA랑 컨벤셔널 론, 그러니까 컨벤셔널은 일반적인 융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FHA는 이제 정부에서 은행을 보조하는 융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 FHA 가이드라인만 아마 이런 부분을 그렇죠. 익스플레이네이션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둘 다 익스플레이네이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일을 쉬어야만 됐었는지에 대한 네. 설명으로 인해서 이제 언더라이딩이 패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새 직장을 구하시기 전 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준비를 네.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다운페이 FHA 같은 경우도 3.5%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네. 이제 컨벤셔널도 미니멈 5% 10% 네. 내지 뭐 20% 한국 분들 같은 경우 또 PMI 그렇죠. 네. 네. 몰기지 인슈런스를 안 내시기 위해서 20% 많이 다운페이를 하시는 분도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 오시면은 목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점세금도 빼고 네. 어떤 재산도 좀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좀 돈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사실 때 다운페이 정도는 네. 충분히 조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운페이 뭐 모자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를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기프트머니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네. 일단은 FHA와 컨벤셔널 융자는 그 기프트머니에 대한 그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가 완전히 달라요. 네. 이제 컨벤셔널 융자 같은 경우는 뭐 가족분이 송금을 해주시면 그 송금해주는 그 영수증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요즘 영문으로 다 나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송금 그 한 영수증과 기프트레터 한 장만 있으면 네. 인정이 되고요. FHA 네. 같은 경우는 도너서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다운페이를 그 나에게 기프트해주시는 분에 대한 재정 서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인베스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그 일반적인 거는 한 달치 뱅크 스테이먼. 네. 그러니까 돈을 붙여 주신 분이 한 달치 뱅크 스테이먼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에서 오는 서류는 약간 좀 복잡해요. 네. 왜냐면 그 뱅크 스테이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 트랜잭션 스테이먼 그러니까 그 거래 내역서를 뽑으시거든요. 네. 근데 거래 내역서가 영문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는 그런 거래 내역서를 또 그러니까 번역 공증을 통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FHA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페어웨이 에셋 같은 경우는 이틀치만 주시면 돼요. 이틀이요? 이틀치. 예를 들어서 돈이 그러니까는 뭐 전에 뭐가 들어왔든 한 달 뭐 15일 전에 2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돈을 보낸 시점부터 이틀까지만 저희에게 증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네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제출을 해주시면 이틀치에 대한 그런 거래 내역서만 보고도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하지만 좀 다른 이제 인베스터한테 다른 렌더한테 받으실 때에는 좀 한 달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네, 네. 원래는 FHA 융자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일반 융자는 다른 서류를 요구를 하지만 그렇죠. FH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시는 분, 기프트를 주시는 분의 한 달치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예. 은행들마다 오버레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FHA에서 한 달치를 달라, 네. 두 달치를 달라 딱 정의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증빙 서류가 다르게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는 한 달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네.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최윤석 융자 전문인 회사 페어웨이 에셋 같은 경우는 이틀치. 이틀치. 네, 이틀치만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네, 처음에 언급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이 되셨어요? 네. 뭐 자동차를 사시고 페이먼을 또 온 타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소 뭐 620점 이상은 빌드업 하셨는데 은행에서 그렇다면은 이 크레딧 히스토리도 중요하잖아요? 히스토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예전처럼 트레드 라인을 보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예전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서프라임 때는 네. 서프라임 전에는 뭐 트레드 라인이 두 개여야 된다, 세 개여야 네. 된다, 뭐 액티브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지만 네. 한두 개만 있어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컨벤셔널 FHA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심플해졌어요. 굉장히 심플해졌죠. 네. 굳이 뭐 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트레드 라인이 몇 개다 이게 더 복잡하죠.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 집을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 첫 집 마련을 계획을 하신 분들 융자 어떻게 다가갈지 많이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꼭 2년치 세금 보고가 미국에서 없으시더라도 네. 한국에서 재직 증명이 가능하시면은 그 서류도 이제 쓰실 수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영문으로 받아오시는 거. 네, 그 서류는 네, 네, 그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네. 또 또 저희 BDS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